많은 관광객들이 에펠타워를 방문합니다. 에펠타워를 방문하는 것이죠. 자, 그러니까 에펠타워는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삼형식이죠. 주어, 서술어, 목적어. 자, 어순은 에펠타워를 맨 앞으로, 그 다음에 비싯을 갖다가 그대로 내려주면서 B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by를 써가지고 by many tourists 이런 식으로 The Eiffel Tower is visited by many tourist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